몰아붙이라. 경 오빠! 여긴 어떻게 온 거야? 오늘 너 첫 무대라며. 그건 어떻게 알았어? 너 멋지더라. 무대에 오른 거 축하해. 자. 오빠! 받아. 끝났으면 가자. 데려다 줄게. 응. 설아 씨, 어떻게 간 거야? 첫 무대선 기념으로 밥이라도 사줄랬더니. 처음부터 본 거야? 나 오늘 무대에서 정식으로 노래한 건 처음이었어. 근데 오빠가 보러 와준 거야. 오빠가 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. 놀랬어? 당연하지. 근데 정말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너 보러 럭키게이에 갔었어. 직원이 말해줘서 알았어. 그랬구나. 서울엔 아주 올라온 거야? 어. 아줌마 아저씨 좋아하시겠다. 오빠 1년 동안 집에 안 왔었다며. 춘자가 그러더라. 그렇게 바빴어?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. 무슨 생각? 다 왔다. 너 여기서 지내? 사장님이 창고에서 지내게 해주셨어. 창고?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야? 지낼만 해. 왜 그런 고생을 해? 난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, 오빠. 나한텐 꿈이 있잖아. 거기서 내 꿈을 키웠고, 그래서 오늘 내 첫 무대도 선 거잖아. 오늘 무대가 나한테 얼마나 고맙고 소중했는지 몰라. 1년 동안 집 나와서 노래 연습한 결과고, 내 꿈을 위해서 한 발짝 올라선 거니까. 그래서 나 오늘 너무 행복해. 그리고 오빠한테 축하도 받았잖아. 미안하다. 뭐가? 널 이해 못해줘서. 네 꿈을 반대만 해서. 오빠. 너 오늘 진짜 멋졌어. 첫 무대 정말 축하해, 복실아. 고마워. 오빠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. 그만 가.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줌마랑 아저씨도 봐야지. 나 들어갈게. 그래, 잘 자. 이것도 고마워. 오빠 잘 가.